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한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 판매사들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회에 한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고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사상 처음 있는 전액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총 4곳의 판매사가 권고안을 전달받았으며 권고안이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수락 여부 결정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판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한 달만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환 파생 상품 키코 분쟁 조정안 사태 당시처럼 배상 지급이 미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되 라임은용과 공모관계로 거론된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